오래된 물건에는 신이 있다. 장미나무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곳간이 넉넉하고 인심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그보다 집들의 경치가 아주 예뻐서 누구나 보고 싶어 했답니다. 뜰 화단에는 오래된 장미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장미나무가 풍기는 달콤한 향기가 온 마당에 가득 찼지요. 부자는 이 오래된 장미나무를 매우 아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자는 항상 장미나무 곁으로 갔답니다. 향기롭기도 하지. 하하하. 정말 곱구나. 또 밤이 되면 이 부자는 방 안에 누워 장미나무를 바라보며 잠들곤 했답니다. 달빛을 받으니 더욱 아름답구나. 어느 날 부자는 장미나무를 바라보다가 까무룩 낮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미나무 아래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귀신이 나타났지 뭐예요. 부자는 너무 놀라 꼼짝도 하지 못했답니다. 귀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나무 아래로 다시 들어가 버렸답니다. 꿈에서 깨자 꽃잎이 사르륵 사르륵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일꼬? 우리 집들에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부자는 생각에 잠겼지요. 그때 뒤뜰에서 삭삭 소리가 들렸답니다. 혹시? 부자는 뒤뜰로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뒤뜰에서는 칠복이가 비지를 하는 중이었답니다. 행동이 신중한 칠복이는 행여나 꽃들이 상할까봐 조심스럽게 비지를 하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부엌에서 주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부자는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마침 부인이 부엌에서 나와 화단에 쌀 씻은 물을 버리고 있었답니다. 행동이 조심스러운 부인은 꽃잎이 상할까봐 조심스레 밥물을 흘려버렸답니다. 휴, 별일 아니구나. 그때 안채에서 까르륵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부자는 안채로 발길을 옮겼지요. 안채 화단에는 5살 된 손녀가 제 친구와 쪼그려 앉아 꽃반지를 만들어 놀고 있었답니다. 부자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물었지요. 꽃을 꺾은 게냐? 아니에요. 어젯밤 찬바람에 떨어진 꽃송이가 있길래 반지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부자는 방금 전에 꾸었던 꿈이 무슨 의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자가 가만히 보니 막내 아들이 쫄래쫄래 방에서 나와 잠깐 주변을 살폈지요. 그러더니 장미나무 앞에서 쏴 하고 오줌을 누지 뭐예요. 졸졸졸 하다가 주룩주룩 하더니 쏴쏴 하면서 오줌줄기가 장미나무 꼭대기까지 튀었답니다. 이를 어째요? 이슬방울 맺혀있던 장미나무에 오줌방울이 떨어지자 가지가 축 처지며 금세 꽃잎이 모두 시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부자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지요. 예끼 이놈! 부자는 아들의 귓볼을 사정없이 잡아채웠어요. 아들은 오줌 줄기를 채 끊지도 못하고 끌려 나오다가 꽈당! 제 발에 재가 걸려서 어기적거리며 일어나려는데 하필 조망만한 돌부리에 걸려 다시 한번 꽈당! 그 바람에 찔끔찔끔 새던 오줌방울이 허공으로 흩날려 도로 아들의 머리 위로 후두둑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부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회초리로 막내 아들의 종아리를 쳤어요. 찰싹! 찰싹! 아이고 아야! 아파요 아버지! 아이고 아야! 아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손을 싹싹 빌었지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자는 호통을 치며 따끔하게 혼을 냈답니다. 다음 날 부자는 아들과 함께 물을 길어 왔어요. 꽃에 물을 뿌려 정성껏 씻어주고 장미나무 밑을 깨끗하게 매만져 주었지요. 그러자 축 처져 있던 가지와 꽃잎이 싱그럽게 되살아났답니다. 그날 밤 귀신, 아니 장미나무 처녀가 다시 부자의 꿈에 나왔어요. 저는 장미나무에 깃들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주인의 아드님께서 더러운 물을 내 얼굴에 끼얹고 나를 욕보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장 혼쭐을 내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저를 돌봐주시는 주인을 봐서 차마 그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홀연히 장미나무 아래로 사라졌답니다. 그 뒤로 부자의 인품은 널리 알려져 많은 존경을 받았고 장미나무는 온 마을을 오래도록 향기롭게 해주었답니다. 여우 수건. 옛날 어느 할아버지가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산길을 걷고 있는데 뭔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냐? 할아버지는 얼른 뒤로 돌아 쥐고 있던 지팡이를 힘껏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여우 한 마리가 깨갱! 하고 소리를 지르며 후다닥 달아나는 게 아니겠어요. 거참 이상한 일이로군. 여우가 왜 나를 따라왔을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웬 수건이지? 여우가 흘리고 갔나? 할아버지는 수건을 집어들어 목에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할아버지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개미만 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혹시 이 수건 때문인가? 할아버지는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이 원래대로 커졌습니다. 아하, 요술을 부리는 수건이로구나.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잘 간직해야겠다. 할아버지는 수건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대궐에 있는 임금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웃에 임금이 찾아와 내기를 걸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웃의 임금이라 함은 바로 중국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 물건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만납시다. 그런 다음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맞히는 것이요. 당신이 알아맞히면 내 나라 절반을 주겠소. 대신 내가 알아맞히면 당신 나라의 절반을 내놓으시오. 이웃나라 중국은 무척 크고 힘이 셌기 때문에 임금님은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사실 이웃나라에는 무엇이든 알아맞히는 용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임금은 그 점쟁이를 믿고 내기를 건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임금의 내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갔지요. 전하, 저에게 요술 수건이 있사옵니다. 제가 내기에서 이웃나라 임금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맞히겠습니다. 아니, 영감님이 나를 도울 수 있겠소? 내 영감님만 믿겠소?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목에 두르고 이웃나라 임금님의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웃나라 임금님은 점쟁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자네는 어찌 그리 모르는 게 없는가? 참으로 대단하네 그래. 전하, 모든 게 다 제 겨드랑이에 있는 검은 사마귀 덕분이옵니다. 이 사마귀에 신기한 힘이 있어서 뭐든지 다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내일 내기에서도 자네만 믿겠네. 물론이옵니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점쟁이는 큰 소리를 치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점쟁이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할아버지는 점쟁이의 옷 속으로 살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 사마귀에
신기한 힘이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것만 없애면 되겠군. 할아버지는 점쟁이의 겨드랑이에 있는 검은 사마귀를 칼로 살짝 떼어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두 나라 임금님들의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맞춰보십시오. 이웃나라 임금님은 자신만만하게 점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죄송합니다, 전하. 도무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할아버지는 이웃나라 임금님의 옷 속으로 들어가서 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재빨리 임금님에게로 돌아왔지요. 할아버지는 임금님의 귓가에 기어가 속삭였습니다. 전하, 이웃나라 임금이 숨기고 있는 것은 은장도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아직까지 대답을 못하시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보여드리리다. 임금님은 품 속에서 거북을 꺼내서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무엇을 품고 계신지 말이지요. 내 생각에는 은장도를 품고 계신 듯 싶은데. 그러자 이웃나라 임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제안한 내기였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나라의 반을 떼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우수건을 가진 할아버지 덕분에 임금님은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절반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할아버지에게 큰 상을 내렸지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와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여우를 만났던 산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안개 자욱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여우야, 네가 나라를 구하라고 나에게 이 수건을 빌려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잘 썼구나. 이제 수건을 돌려줄 테니 다른 좋은 일에 쓰도록 해라.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나뭇가지에 살짝 걸쳐놓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잣나무와 잊혀진 약속. 신라 34대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성덕왕의 둘째 아들인 효성왕의 이름은 김승경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김승경은 신충이라는 어진 선비와 궁궐 뜰에 있는 잣나무 아래에서 종종 바둑을 두었습니다. 잣나무는 언제나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던 김승경이 신충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이 다음에 만약 내가 그대를 잇는다면 늘 푸른 빛깔의 잣나무가 증거가 되어 나에게 일러줄 걸세.
내가 이 잣나무를 두고 맹세하겠네. 그러자 신충은 일어나서 김순경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성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김순경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요. 효성왕은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골고루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신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신충은 그런 효성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왕이 되시더니 옛날에 했던 맹세 따위는 잊으셨구나. 크게 실망한 신충은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효성왕을 생각하며 향가를 한 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 효성왕이 맹세했던 잣나무에 붙여놓았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렇게 푸르고 무성하던 잣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음 날 궁궐뜰로 산책을 나갔던 효성왕이 그 잣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참으로 기괴한 일이로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다니. 그 잣나무를 특별히 좋아했던 효성왕은 신하에게 잣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일렀습니다. 잣나무를 살펴보던 신하는 종이를 한 장 찾아냈습니다. 임금님, 잣나무에 이것이 붙어 있었사옵니다. 신하는 잣나무에 붙어있던 종이를 효성왕에게 전했어요. 효성왕은 종이에 쓰여있는 노래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창 무성한 뜰의 잣나무, 가을이 되어도 시들지 않았는데 너를 어찌 잊으랴 하시던 우러르던 그 얼굴이 변하실 줄이야. 달그림자 내린 옛 연못과 흐르는 물결이 모래를 다지듯 그분의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을 여인 처지여. 노래를 모두 읽은 효성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은 나란 일이 바쁘다 보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잊고 있었구나. 그제야 효성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당장 신충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잠시 그대를 잊고 있었소. 날 용서하구려. 효성왕은 신충에게 사과를 한 뒤 그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들어버렸던 잣나무가 신기하게도 다시 푸르게 살아난 것이었지요. 벼슬길에 오른 신충은 효성왕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효성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생인 경덕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신충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경덕왕도 잘 모셨지요. 경덕왕도 그런 신충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서 신충의 벼슬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경덕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도 어느새 22년이나 되었지요. 어느 날 신충은 두 친구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두 한 것 같네. 그러니 이제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신충과 친구들은 서로 굳게 약속을 했어요. 며칠 후 신충은 벼슬을 그만두고 그 친구들과 함께 남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지요. 그를 아끼던 경덕왕이 여러 차례 궁궐로 불렀지만 신충은 산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뜻은 한결같았어요. 신충은 자신의 뜻을 경덕왕에게 전했습니다. 임금님을 위해 절을 세우고 평생 그곳에 살면서 임금님의 복을 빌고 싶사옵니다. 결국 경덕왕도 신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답니다. 신충은 곧 단속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덕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지요. 신충은 경덕왕에게 약속했던 대로 평생 단속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고사섬과 고사돌. 옛날 옛적 울망졸망한 초가집 사이에 대궐 같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을 바쳤거든요. 그러니 부잣집 마당에는 늘 곡식이 쌓일 수밖에요. 부잣집과 담장을 나란히 맞댄 가난한 집은 유난히 더 초라해 보였지요. 마당에 곡식은커녕 건불더미도 없었거든요. 하루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부잣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갸웃갸웃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뭐든지 쌓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아버지! 우리도 이제부터 부자가 되어요, 아버지! 저녁을 먹던 막내 아들이 불쑥 말했어요. 아이고,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겠냐마는 우리가 무슨 수로 부자가 되겠느냐. 아버지가 고개를 찰레찰레 저었답니다. 마당에 뭐든지 쌓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처지에 무엇을 쌓는단 말이냐? 아휴, 얘야. 쌓으면 뭘 쌓을 수 있겠니? 어머니도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쌓아보지도 않고 어찌 쌓을 게 없다고 하십니까? 식구들은 그러는 막내를 안타깝게 여겼답니다. 오죽하면 저 녀석이 저런 생각을 다 할까? 식구들은 모두 시무룩해졌답니다. 곡식을 쌓으면 좋겠지만 쌓을 곡식이 있어야 말이지요. 열 식구가 그날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흘기 쳐다보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처지에 쌓을 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게다. 흔한 돌멩이라면 또 모를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 장단을 맞추듯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하, 그래요. 돌멩이. 우리 돌멩이라도 쌓아요, 아버지. 돌멩이를? 그 녀석. 일할 힘도 없는데 돌멩이까지 주워 모으자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주워 오면 되지 뭐. 식구마다 한 개씩만 들고 와도 바로 열 개가 되잖아. 형아, 그렇게 해보자, 우리. 그렇긴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식구들은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돌멩이를 한 개씩 주워왔답니다. 돌멩이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논두렁 밭두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화난다고 차버리면 발만 아픈 돌멩이, 심술나서 던지면 장독 깨는 돌멩이, 쌓고 쌓고 또 쌓아보자. 힘 있으면 큰 돌멩이, 지쳤을 때는 작은 돌멩이, 어른들은 큰 돌멩이, 아이들은 작은 돌멩이. 돌멩이가 자꾸자꾸 쌓여갔답니다.
누구든지 깜빡 잊고 그냥 집에 들어오게 되면 막내가 꾸정꾸정 따졌어요. 어느새 온 동네 돌멩이가 가난한 집 마당으로 다 모였지요. 돌멩이라도 수북히 쌓이니까 마음이 든든하구나. 비록 돌멩이였지만 생전 처음 자기 집에 무엇인가가 잔뜩 쌓인 것을 보니 식구들도 모두 재미가 솔솔 붙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일어나는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허, 참, 돌멩이를 모으다니. 그 참 별일이로군. 별일일세. 바로 옆집에 사는 부자 영감이었지요. 부자 영감은 날마다 가난한 집 담장을 기웃기웃 했답니다. 분명 무엇인가가 있는 듯한데.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부자 영감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돌멩이를 모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빈손으로 돌아온 식구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내 아들이 한숨을 푹 쉬는 게 아니겠어요? 눈치를 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얘야, 오늘만 눈 감아주지 그러냐. 날도 어둡고 모두 허기 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쌓아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돌멩이라도 열심히 쌓아야지요. 그 말을 들은 식구들은 할 말이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식구들이 하나 둘씩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돌멩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맸답니다. 그날 밤, 가난한 집을 기웃거리던 부자 영감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저것은? 돌무더기에서 무엇인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밤중에 주워온 돌멩이 중에 커다란 금덩이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흙이 묻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자 영감은 그게 금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답니다. 쌀 천섬이랑 맞먹겠는걸. 부자 영감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밤새 궁리했답니다. 저 금덩이를 무슨 수로 가져오지?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쌀 50섬과 바꾸자고 할까? 싫다고 하면 어쩌지? 쌀 100섬이랑 바꾸자고 해야 하나? 어쩐다. 갖고 싶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부자 영감은 꼭두 새벽부터 가난한 집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자네 식구들이 열심히 돌멩이를 모은다기에 기특해서 하는 말일세. 내 마침 쓸 곳이 있으니 그 돌멩이들을 나한테 주게. 대신 쌀 100섬을 줌세. 가난한 집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기 귀를 의심했지요. 돌멩이를 쌀 100섬이랑 바꾸자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도 싶었지요. 그래서 아들 핑계를 대며 말했답니다. 영감 나으리, 아들의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라 제가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가슴 한번 크게 누르고 침을 꼴깍 삼킨 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이야기했지요.
말이에요? 이게 꿈이래 생시래?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돌멩이를 쌀과 바꾸자고요?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식구도 있었지요. 그때 골똘히 생각하던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우리가 먼저 쌀을 실어 오겠다고 해야겠어요. 물론 부자 영감도 그러라고 했답니다. 가난한 집 식구들은 쌀을 가지러 부잣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큰아들은 지게를 지고 딸은 똬리를 얻고 갔답니다. 부자 영감이 쌀을 내주며 하인에게 말했어요. 맨 위에 있는 한 섬은 고사섬이니 내려놓도록 하여라. 고사 지낼 때 쓰는 좋은 쌀이라며 한 섬을 내려놓게 한 것이었어요. 돌멩이와 바꾸는데 쌀 한 섬 덜 받는 게 문제겠어요? 오히려 부자 영감의 마음이 변할까 봐 가난한 집 식구들은 부지런히 서둘러 쌀을 옮겼답니다. 부자 됐네, 부자 됐어. 돌멩이 주워 부자 됐네 그려. 식구들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쌀을 옮겼답니다. 이번에는 부잣집 하인들이 덜커덩덜커덩 달구지를 끌고 돌멩이를 가지러 가난한 집으로 왔답니다. 부자 영감은 돌멩이 따위에는 관심 없는 척 자기 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금덩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큰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돌멩이를 막 실으려고 할 때였어요. 잠깐만요. 우리도 고사돌로 하나를 내려놓아야지요. 그러고는 막내 아들이 맨 위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내려놓았답니다. 하인들이야 그까지 돌멩이 하나 내려놓는다는데 신경도 안 썼지요. 부자 영감은 빨리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어두워야 반짝반짝 금덩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금덩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 없지? 가운데로 들어갔나? 밤새 속을 끓이던 부자 영감은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에게 다시 돌을 쌓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덩이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답니다. 부자 영감은 밤이 되면 구석구석 금덩이를 찾고 아침이 되면 하인들을 시켜 돌멩이를 다시 쌓게 했지요. 며칠 채 돌멩이를 다시 쌓는 부자 영감을 본 막내 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밤이 되면 샅샅이 살피고 낮이 되면 다시 쌓는 거지?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밤이 되자 막내 아들은 몰래 고사돌을 넣어둔 곳간에 가보았답니다. 삐거덕 곳간 문을 연 순간 막내 아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지저분한 흙 사이로 돌멩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흙을 털어보니 틀림없는 금덩이였답니다. 아, 금덩이였구나. 금덩이. 금덩이를 찾지 못한 부자 영감은 안절부절 못하며 하인을 불렀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돌멩이를 모두 가져왔더냐? 하인은 돌멩이가 뭐 그리 소중한지 모르겠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집 막내 아들이 내려놓은 고사돌만 빼고는 몽땅 가져왔습니다요. 뭐라고? 고사돌을 내려놓았단 말이냐?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지요.
바로 그 고삿돌이 금덩이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거든요. 얘야, 고삿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다음 날 부자 영감은 막내 아들을 찾아가 넌지시 물었답니다. 어르신, 고삿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그것을 어찌 고삿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막내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답니다. 아이코, 내께에 내가 넘어갔구나. 고사섬 핑계로 쌀 한 섬 덜 주었다가 금덩이를 놓쳤군. 놓쳤어. 아이고, 아까운 내 쌀. 99섬. 부자 영감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답니다. 고사섬만 내려놓지 않았어도, 고사섬만 내려놓지 않았어도. 부자 영감은 돌멩이들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랐지요. 아이고, 내 금통이. 아이고, 내 쌀. 부자 영감은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포기했는지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래, 가난한 이웃 돈 셈 치지 뭐. 내 저승 가서 복 받을 거야. 암 그렇고 말고, 암 그렇고 말고. 부자 영감은 쓰라린 마음을 누르며 돌멩이로 담을 더 튼튼히 쌓았답니다. 그 뒤 두 집은 모두 부자가 되어서 사이좋게 잘 살았더래요. 금강산 도라지. 옛날 옛적 금강산 옥류동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봉우리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동네 한가운데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지요. 이 마을에 도시성을 가진 노인이 외동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답니다. 딸의 이름은 도라지였는데 얼굴이 복숭아처럼 탐스럽고 마음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지요.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어여쁜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도라지는 낮이면 아버지와 열심히 농사일을 했고 밤에는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는 아주 부지런한 아이였답니다. 도라지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힘들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며 늘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곤 했지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편히 모실게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었답니다. 얘야, 아버지는 내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단다. 아버지도 도라지가 고생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답니다. 우리 도라지도 어서 좋은 청년 만나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아버지도 참. 저는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 거예요. 도라지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답니다. 도라지와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집은 늘 가난했어요. 3년 전에 도라지 어머니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약값이 없어서 마을 부자에게 큰 빚을 진 것이었지요. 빚은 자꾸 이자가 붙어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해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기만 했답니다. 휴, 아무리 절약을 해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옷감을 짤게요. 그러면 언젠가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도라지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더욱더 힘을 내 열심히 일했지요. 하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도라지네 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덕 너머에 사는 민부자였어요. 그는 아주 욕심이 많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지요. 민부자는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붙이며 말했어요. 나 아니면 누가 당신들 같은 가난뱅이에게 돈을 빌려주겠어. 그러니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자를 내야만 해. 민부자는 이자를 받을 때가 되면 곡식 한 알까지 남김없이 싹 쓸어갔답니다. 게다가 이자를 제때 못 내는 사람은 집까지 빼앗아 버렸지요. 나리, 제발 집만은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사람들이 울며 불며 사정을 해도 민부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라지네는 이자를 조금 늦게 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한편 도라지네 이웃에 아주 잘생기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청년은 언제부터인가 도라지네 농사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청년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왜 도라지를 도와주었냐고요? 글쎄, 청년이 도라지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랬지요. 도라지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렴. 청년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답니다. 도라지도 청년의 웃는 얼굴이 싫지 않았지요. 그놈, 우리 사위 삼으면 참 좋겠네. 도라지 아버지도 청년이 마음에 들었는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도라지와 청년은 점점 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청년은 도라지네 가족을 도와 열심히 일했어요. 산등성이의 나무를 뽑아내 밭을 더 넓히고 장작을 패어 장에 내다 팔았지요. 청년이 도와주자 도라지는 빚을 갚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도라지의 얼굴에는 방실방실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다가도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생겼답니다. 조금 쉬었다 하세요. 도라지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청년은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는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도라지도 청년을 따라 하늘을 보았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뽀송뽀송한 솜처럼 뭉게뭉게 뭉게 피어올랐어요. 또 새들은 지지배배 지지배배 즐겁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청년이 이를 도와준 덕분에 도라진의 일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이 고마움을 꼭 보답해야 할 텐데. 도라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청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요. 고맙네, 그려. 덕분에 곧 빚도 다 갚을 수 있겠어. 아버지는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기뻐했답니다. 어느 날, 도라지는 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난 뒤 청년과 함께 언덕 위 큰 나무 아래에 앉아 달 구경을 했어요. 도라지, 우리 빚을 모두 갚고 나면 혼인을 하자. 청년은 도라지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도라지도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는 민부자가 도라지를 감시하라고 보낸 하인이었답니다. 사내는 어둠을 헤치고 민부자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나리, 아무래도 도라지 아가씨와 청년이 혼인을 할 것 같습니다요. 사내는 민부자에게 청년과 도라지가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뭐라고? 아니, 여태껏 내가 공을 들였는데 웬 엉뚱한 놈이? 민부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부인이 일찍 죽어 혼자가 된 민부자도 내심 도라지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를 제때 못 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청년에게 도라지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니 화가 날 수밖에요. 이 일을 어쩐다. 민부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답니다. 다음 날, 민부자가 하인들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당장 도라지 아버지를 데려오너라. 얼마 뒤 도라지 아버지가 민부자 앞에 불려왔어요. 민부자는 도라지 아버지에게 종이를 한 장 내밀며 말했지요. 자, 이것을 읽어보고 거기다 손도장을 찍게. 도라지 아버지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세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도라지를 민부자에게 시집 보낸다. 나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희 사정을 봐주십시오. 도라지 아버지는 엎드려 울면서 애원했답니다. 하지만 질투심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민부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민부자는 강제로 도라지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답니다. 이보게, 도장 찍기가 싫은가? 그럼 당장 빚을 갚게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혼인을... 도라지 아버지는 간절하게 사정을 했어요. 혼인?
내게 빚을 지고 무슨 혼인을 한단 말인가? 차라리 나한테 시집 보내게. 그러면 빚도 없어지고 도라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가? 민부자의 호통에 도라지 아버지는 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세 달 안에 어떻게 빚을 갚는단 말인가?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았지요. 걱정으로 며칠 밤을 새운 아버지는 결국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았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지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민부자네 집에 다녀온 뒤 갑자기 병이 나자 도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을 도저히 도라지에게 말할 수 없었지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민부자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도라지에게 말해주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도라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3년이면 몰라도 당장 세 달 안에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라지는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싶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민부자 댁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도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다음 날, 도라지는 언덕의 큰 나무 밑에서 청년을 만났어요. 세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에 도라지는 고개를 흔들었지요.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청년에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럴 수가. 민부자가 심술을 부리는 게군. 청년은 도라지의 말에 펄쩍펄쩍 뛰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볼 테니 걱정하지 마. 청년은 걱정에 가득 찬 도라지를 위로했지요. 제가 민부자 댁으로 가서 빚이 해결된다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편히 사실 수만 있다면 전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도라지는 민부자 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청년 또한 그 사실에 슬퍼했지요. 다음 날 청년은 돈을 구해오겠다며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세 달이 흘러흘러 마침내 계약서에 적힌 날이 다가왔답니다. 도라지가 민부자네로 떠나기 전날 밤까지 청년은 오지 않았지요. 아침이 되자 도라지는 곱게 옷을 차려입고 부엌으로 향했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아침상을 차려드려야지. 도라지는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드릴 아침상을 차렸답니다. 아버지와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겨우 아침밥을 먹었지요.
잠시 후 도라지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몸 건강히 계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버지. 잘 가라, 아가야. 못난 이 아비를 용서해 주렴.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물만 흘렸답니다. 도라지는 정든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섰답니다. 마을을 벗어나 높은 고개에 오르자 옥류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옅은 안개에 쌓인 옥류동은 정말이지 아름다웠지요.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에 들렀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한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도라지는 무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절을 하던 도라지는 그만 서러움이 복받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청년과 아버지를 놔두고 민부자네 집으로 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펐던 것이었지요.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울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던 일, 하루 일을 끝내고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던 일, 또 청년과 달 구경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일. 이 모든 것이 도라지에게는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민부자 댁에 가기 싫어요. 저는 청년과 혼인하여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은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도라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나니 저승에서라도 불쌍한 아버지 잘 돌봐주세요.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고 흘리며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답니다. 울다 지친 도라지는 무덤 옆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라지의 꿈속에 어머니가 나왔지요. 아가야, 도라지야. 어머니는 따스한 손길로 도라지를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라지는 어머니의 품에 푹 안겼답니다. 이제 슬픈 일은 모두 잊으렴. 아버지는 저 없이도 잘 지내시겠지요? 도라지는 홀로 남게 될 아버지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가.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곧 도라지는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잠시 뒤 도라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한편 민부자는 도라지가 오지 않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들어갔어요. 결국 민부자는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당장 도라지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은 서둘러 도라지네 집으로 갔지만 도라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답니다. 하인들은 도라지가 혹시 길을 잃었나 해서 숲길을 샅샅이 뒤졌어요. 여기야! 여기! 여기 도라지가 있어! 앞서가던 하인 하나가 마침내 도라지를 찾아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 무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도라지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민부자는 크게 후회했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만 착한 도라지를 죽이고 말았으니까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과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도라지를 어머니 무덤 옆에 정성껏 묻어주었답니다. 도라지가 죽어서라도 어머니의 곁에서 행복하길 바랬기 때문이었지요. 그 뒤 1년이 지나자 도라지의 무덤에는 아주 아름답고 청순한 흰꽃 한 송이가 피어났답니다. 사람들은 도라지의 영혼이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을 도라지꽃이라고 불렀대요. 청년은 도라지꽃의 씨를 받아 이듬해 봄에 금강산 여기저기에 정성껏 심었답니다. 도라지꽃은 해마다 금강산 골짜기 골짜기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꽃이 되었답니다. 진정한 친구. 옛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집에 들어 앉아 있는 때가 하루도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철들 나이가 되었으니 제발 사람 구실 좀 하거라. 밤낮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만 일삼지 말고. 아버님, 제 친구들이 어때서요? 모두 다 다시 없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아니다.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닌 게야. 참된 친구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함께하는 법이다. 심지어는 친구 때문에 자신이 큰 고통을 겪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친구다. 맞습니다, 아버지. 제게는 그런 친구가 참 많습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호, 그러하냐? 그렇다면 친구를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누가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아버지는 그날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술도 한 동이 빚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아버지는 삶은 돼지를 거적에 싸서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술동이를 졌습니다. 먼저 아들과 가장 친하다는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에 아들의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자네가 웬일인가? 여보게, 간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쫓으려다 그만 잘못해서 죽이고 말았지 뭔가. 만일 관가에서 아는 날엔 꼼짝없이 사형을 당할 텐데 날 좀 숨겨줄 수 없겠나? 여기 거적에 싼 것이 바로 그 도둑의 시체일세. 그 말을 들은 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살인을 한 놈이 뻔뻔스럽게 나를 찾아오다니 어서 썩 꺼져버리게. 만일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내 바로 관가에 고발할 것일세. 그러고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두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대여섯 군데를 더 찾아갔지만 하나같이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꾸나. 어느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의 친구가 나오자 아버지는 아까 아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그래, 어쩌다가 그런 일이. 아무튼 어서 들어가서 함께 의논해보세. 두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글쎄 이 사람아, 얼마나 놀랬나. 그나저나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가? 그제서야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밤늦게 찾아와 이리 놀라게 해서 미안하이. 사실은 저기 거적에 싼 것은 시체가 아니라 동돼지를 삶은 것일세. 난데없는 말에 아버지의 친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동돼지? 내 자네를 시험 대상으로 삼아서 미안하기 짝이 없네. 사실은 말이네. 그제서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게, 어쨌든 내 못난 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준 보답으로 내 한턱 내겠네. 이렇게 술과 안주도 준비했으니 말이야. 원 사람 싱겁기는.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의 어깨를 치며 웃었습니다. 얘야, 보거라. 내게 진정한 친구가 퍽 많다고 했지만 정작 너를 위험에서 구해주려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서로의 덕을 사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비에겐 비록 친구가 한 명밖에 없지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하려 들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단 한 명일지라도 마음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친구를 사귀도록 하여라.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효녀 지은. 신라에 지은이라는 효녀가 살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눈먼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32살이 되도록 시집도 가지 않고 이 집 저 집 허드렛 일을 해주며 정성스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은이의 효심을 잘 아는 까닭에 언제나 힘껏 도와주었지만 흉년이 든 해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식량을 구할 길이 없었답니다. 생각다 못한 지은이는 이웃의 부잣집을 찾아가 딱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집의 종이 되어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곡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다만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저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부자 어른은 지은이의 딱한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집에서 하루 내내 일을 해주고 날이 저물면 품삯으로 곡식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밥상을 받은 어머니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는 것이 모두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구나. 밥이며 차는
전보다 한결 좋아진 것 같은데 웬일인지 한술 뜰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이 아프구나. 지은이는 엎드려 울면서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전에 가져다 드린 밥은 마을에서 얻어온 것이었고 지금의 것은 이웃마을 부자 어른 댁에 가서 제가 일을 하고 받아온 것입니다. 지은이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품을 팔아서 어머니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드릴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으니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이웃사람들이며 길 가던 사람들까지도 가슴을 저리게 하였습니다. 때마침 화랑의 무리를 거느리고 지나가던 효종랑이 이 광경을 보고 1,000명의 낭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벼 백섬과 옷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지은이를 산 부자 주인에게 곡식을 되돌려주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진성여왕도 쌀 500섬과 집 한 채를 효녀 지은에게 내리고 마을의 이름을 효양방, 효도로서 봉양하는 마을이라고 고쳐 부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황금 기둥. 조선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달리 재주가 뛰어난 전우치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열심히 공부한 끝에 마음대로 도술까지 부리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척 뒤숭숭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 데다가 왜구들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세력 다툼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자신의 도술을 이용해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든 변하게 할 수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전우치는 옥황상제의 신하로 변신하고 대궐 위로 둥둥 떠갔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임금은 어서 나와 옥황상제의 명을 받도록 하라. 깜짝 놀란 임금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색 구름 위에 있던 전우치가 다시 말했습니다. 임금은 듣거라.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내려온 사자이니라. 이번에 옥황상제께서 가엾게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태화관을 짓도록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황금 기둥 한 개씩을 만들어 바치라 하셨으니 그대 나라에서도 다음 달 보름날까지 황금 기둥 하나를 만들어 놓도록 하라. 뜻밖의 명령을 받은 임금은 여러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나라 안에 있는 금을 모아 황금 기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황금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금이 필요했지요. 부자와 관리들은 가지고 있던 금을 내놓기가 싫었지만 임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모두 금을 내놓아야 했답니다. 마침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커다란 황금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임금님과 신하들은 아침부터 대궐 뜰에 나와 옥황상제의 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오색 찬란한 구름을 탄 옥황상제의 사자가 대궐 뜰 위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구나. 그러나 감춰두었던 금을 좋은 일에 쓰게 되었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황금 기둥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금세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우치는 그 금을 팔아 곡식을 사들였고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곡식을 받은 백성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전우치는 방을 써서 여러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방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곡식을 나누어 드렸다고 해서 저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도 조정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력 다툼만을 일삼고 있기에 보다 못한 나머지 제가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은혜라고는 여기지 마십시오. 단지 빼앗겼던 물건을 다시 찾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전우치 올림. 이 방을 보고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지요. 전우치라는 놈이 임금님을 속이고 금을 빼앗은 것이 틀림없다. 이놈을 잡아들여라. 그러나 신하들은 도술을 잘 부리는 전우치와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꿰어 달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을 붙였지요. 전우치는 보아라. 비록 그대가 큰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 재주가 매우 뛰어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되골로 찾아오면 높은 벼슬을 주리라. 하지만 전우치는 그 방이 한낱 자신을 붙잡기 위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며 못된 부자와 관리들을 골려주는 한편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었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구슬을 훔친 소년의 이야기. 달빛 구슬의 주인. 경주의 한 마을에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에서 약초를 캐 약방에 내다 팔며 살았지요. 넉넉하진 않지만 항상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늘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마을에서 할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래서인지 할머니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다가 축 늘어져 있는 자라를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얼른 가지고 있던 물통을 꺼내어 자라의 몸을 적셔주고 큰 잎사귀 위에 물을 담아서 먹여주었지요. 그러고는 한나절을 기다렸을까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던 자라가 힘을 찾은 듯 몸을 일으켰답니다. 자라는 기다란 목을 세 번이나 꾸벅꾸벅꾸벅 조아려 인사를 하더니 숲을 사이로 사라져버렸지요. 할머니는 속으로 참 기이하다 싶었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비바람이 불며 큰 벼락이 내리치는가 싶더니 금세 하늘이 개었답니다. 날이 참 이상하군.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밖에 나가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달걀만한 구슬 하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방으로 가져오니 구슬에서 눈부시도록 빛이 나서 깜깜한 밤인데도 나처럼 방이 훤히 보였답니다.
할머니는 바로 그 물건이 아주 비상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마음씨 고운 할머니는 구슬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빛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빌려주었지요. 구슬은 빛을 비추어 밤길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했고 도둑이나 짐승을 물리치기도 했답니다.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건넌 마을까지 전해졌지요. 건넌 마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욕심이 아주 많은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소문을 듣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었지요. 며칠 동안 할머니네 집을 기웃기웃거리던 소년은 어떻게 하면 그 구슬을 손에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집 앞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불고 했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소년에게 다가왔지요. 얘야, 왜 이러고 울고 있는 게냐? 늙은 아비가 산 너머 마을에 소를 팔러 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어두운 산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 뻔한데 늦기 전에 불쌍한 아비를 구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에게 그 빛이 난다는 구슬을 이틀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할머니는 흔쾌히 빛을 내는 구슬을 빌려주었답니다. 하지만 나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록 소년은 빌려간 구슬을 돌려주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건넌 마을에 물어물어 소년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소년의 옷차림이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 소년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보름 전에 빌려간 구슬을 돌려받으려고 왔소. 내가 그것을 이미 관아에 바쳤소. 소년은 이렇게 말하고는 매몰차게 할머니를 내쫓았답니다. 할머니는 아쉬운 대로 그 소년의 말을 믿고 관아에 구슬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요.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꿈속에 그때 그 자라가 나타나 흐느끼며 말했지요. 할머니, 물밖에 익숙하지 않아 큰일 날 뻔했던 나를 당신이 구해주어 용왕님의 심부름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기 위해 용암님께 말씀드려 귀한 보물을 보내었지만 이제는 좋은 일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 당신에게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꿈에서 깬 할머니는 아차 싶었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건넌 마을로 소년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허름했던 소년의 집은 대궐처럼 으리으리해졌고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만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너무도 괘씸한 생각이 든 할머니는 관아에 가서 고했지요. 현감은 할머니와 소년을 한자리에 불러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전 부윤 정아무개에게 구슬을 바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소년이 둘러댄 말에 현감은 정아무개를 불러들여 물어보았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소년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만 것이었지요. 드디어 구슬은 다시 제 주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구슬의 빛이 다 할 때까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욕심 많던 소년은 어찌 되었냐고요? 할머니를 속인 죄로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으리으리하던 집과 재물은 모두 빼앗겼지요. 결국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소년이 살 곳이 되고 말았답니다. 과한 욕심과 거짓말이 화를 부르고 만 것이지요. 새 신랑의 제주.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쁜 딸을 둔 정승이 있었습니다. 정승은 금이야 오기야 딸을 정성껏 키웠지요. 딸은 도담도담 자라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귀한 내 딸을 아무에게나 시집 보낼 수는 없지. 내가 직접 신랑감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정승은 그 길로 집을 나섰답니다. 그날부터 정승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은 잠시 어느 글방에서 쉬어가기로 했답니다. 마침 그 글방에는 똑똑한 총각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어려운 책도 줄줄 외우고, 글도 척척 잘 지었지요. 정승이 이제까지 보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총각이었답니다. 드디어 찾았군. 저렇게 똑똑한 총각이면 내 딸 신랑감으로 딱이지. 자네 집이 어딘가? 앞장서게. 정승은 그 길로 총각의 부모를 만나러 갔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온 사연을 총각의 부모에게 자세히 말했지요. 제 사위로 삼게 해주시지요. 정승의 말을 들은 총각의 부모도 기꺼이 혼인을 허락했답니다. 이렇게 정승은 혼인 날짜까지 잡고 총각과 헤어졌어요. 마음에 쏙 드는 사위감을 찾은 정승은 신이 나서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오늘은 저 주막에서 자고 내일 다시 가야겠군. 정승은 가까운 주막으로 들어갔답니다. 조금 있으니 주막 주인이 저녁을 차려왔어요. 그런데 밥상이 모자랐던지 광주리에 밥이며 국이며 반찬을 담아왔지 뭐예요. 아무리 밖에서 먹는 밥이지만 이럴 수는 없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총각이 벌떡 일어나더니 잠시 후
근사한 밥상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정승은 휘둥그레져서 총각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금방 밥상을 구해왔나? 구해오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지요. 정승이 곰곰 생각해 보니 저렇게 손재주 좋은 총각은 처음 보거든요. 자네, 내 사위가 될 생각 없나? 정승은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물론 총각은 좋아했지요. 결국 정승은 손재주 좋은 총각과 또 혼인 약속을 해버렸답니다. 글방에서 본 똑똑한 총각과 했던 약속은 까맣게 잊고 말이에요. 다음 날 다시 집으로 가던 정승은 길가 그늘에서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만치 논에서 일하고 있는 총각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는데 어찌나 빠른지 보는 사람의 눈이 빙글빙글 돌아갈 지경이었어요. 허허, 저 정도면 내 딸을 맡겨도 걱정 없겠어. 농사 짓는 총각에게 반한 정승은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잊고는 또 청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해질 무렵 정승은 부지런히 걸어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딸이 나와 공손히 인사를 했지요. 오냐, 별일은 없었느냐? 네. 훌륭한 신랑감을 골라두었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정승은 딸에게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정승이 찬찬히 생각해 보니 이거 정말 큰일이지 뭐예요. 딸은 하나인데 같은 날에 세 명의 총각과 혼인 약속을 해놓았으니 말이에요. 이를 어쩐다. 훌륭한 총각들을 보고 욕심이 나서 앞서 약속한 것도 있고 계속 혼인 약속을 했으니. 정승은 이리저리 고민해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지요. 혼인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안절부절 못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하루는 정승의 딸이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제게 말씀해 보세요. 글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좋은 신랑감이 탐나서 그만 세 명의 총각과 혼인 약속을 해버렸구나. 정승은 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아무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두세요. 정승 딸은 오히려 걱정 말라며 정승을 안심시켰어요. 드디어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세 명의 신랑이 정승의 집에 도착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신랑인데. 뭐야? 신랑은 나라고. 장인어른, 저하고 분명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명의 신랑은 서로 자기가 신랑이라고 우겨댔지요. 신부는 하나인데 신랑이 셋이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세 명의 신랑과 손님들은 술렁술렁,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웅성웅성 됐지요. 정승은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쩔쩔매고만 있었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정승 딸은 새 신랑에게 술을 한 잔씩 올리고 말을 시작했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쩌겠습니까? 제 몸은 하나이고 여러분은 셋이니 제가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니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오세요. 가장 좋은 재주를 가지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정승딸의 말을 들은 새 신랑은 그 길로 신부집을 나섰습니다. 똑똑한 첫 번째 신랑은 계속해서 공부를 했지요. 세상에서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어려운 책도 보고 공부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앞일까지 훤히 헤아리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신랑은 자신만만했어요. 앞날을 내다보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이만하면 최고의 재주일 거야. 약속한 날이 되자 첫 번째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출발했답니다. 손재주가 좋은 두 번째 신랑은 멍석을 만드는 재주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멍석은 보통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신기한 멍석이었지요. 아무리 먼 곳도 훨훨 날아 단숨에 갈 수 있었거든요. 하늘을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만하면 최고의 재주지. 3년 동안 오로지 멍석만 만든 신랑은 하늘을 나는 멍석을 곱게 말아매고 신부 집으로 떠났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세 번째 신랑은 여전히 농사 짓는 법을 배웠어요.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여 배농사를 지었지요. 세 번째 신랑의 배나무에는 배가 딱 하나만 열렸어요. 3년 동안 얻은 것이 오로지 배 한 개였지만 세 번째 신랑은 매우 만족했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이 배라면 아마 최고의 재주일 거야. 세 번째 신랑도 그 배를 소중히 품고 신부의 집으로 출발했답니다. 3년이 지나 신부 집으로 돌아가던 새 신랑은 가던 길에 만나 함께 가게 되었지요. 잠시 쉬던 첫 번째 신랑이 늘 하던 대로 점을 쳐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부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큰일 났네. 신부가 죽어가고 있어. 어서 서둘러야겠군. 두 번째 신랑은 갖고 있던 멍석을 펼쳤지요. 자, 어서 타게. 새 신랑은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 신부 집에 도착했답니다. 도착해 보니 정말로 신부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지요. 그것을 본 세 번째 신랑이 얼른 품에서 배를 꺼내서 갈아 신부에게 먹였답니다. 신부는 거짓말처럼 곧 정신을 차렸지요. 우리 딸이 살았군. 살았어. 고맙네. 정신을 차린 정승딸이 공손히 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저를 구해주셨나요? 아픈 것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신부를 구했겠소?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내 멍석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올 순 없었지요. 빨리 왔다 해도 내 배가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겠소. 세 명의 신랑은 서로 자신의 재주로 신부를 살렸다며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지요. 세 분의 재주가 모두 막상막하인지라 제가 쉽게 결정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저를 구하시느라 점치는 재주를 잃으셨나요? 아니요. 저를 구하시느라 멍석에 구멍이 생겼나요? 아니요. 저를 구하시느라 배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소. 세 번째 신랑의 대답을 들은 정승의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아직 귀한 재주를 갖고 계시지만 이분은 저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으셨으니
이분께 시집을 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승 딸은 농사를 잘 짓는 신랑과 혼인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소금 장수의 아들.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일입니다. 그때는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도 양반이 되고 상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상민으로 살아야 했지요.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었답니다. 그런 시절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지요. 소금 사려! 보슬보슬 하얀 소금! 금쪽같이 귀한 소금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걷다 보면 옷에서 찝찝한 소금 냄새가 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는 힘든 줄도 몰랐지요. 아주 똘똘한 아들 생각만 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소금장수 아들을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였지요. 게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씨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들이었답니다. 돈이 없어 서당에 못 보내도 몰래 글을 잘 익혔고 책 한 권 못 사줘도 남의 책을 빌려 베껴가며 공부를 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당연했답니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지요. 한참 칭찬을 하다가도 신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 고놈 참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 뼈대 있는 양반 집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크게 될 녀석인데. 에휴, 신동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 소금 더미에서 썩는구먼. 사람들은 소금 장수 아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봤자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답니다. 물론 안타깝기로는 아버지인 소금 장수가 더 했지요. 휴,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니. 소금 장수인 내 처지가 정말 한심하구나. 소금 장수는 새근새근 잠든 아들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대단한 결심을 했는지 꼭두새벽부터 아들을 흔들어 깨웠지요.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네 신분을 감추고 과거 시험을 보아라. 소금 장수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고 아버지의 말대로 곧장 집을 떠났답니다.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겠지. 일단
한양으로 가보자. 소금 장수 아들은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지요.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불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소금 장수 아들은 자기가 한양에 있다는 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이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한양이로구나. 입을 헤 벌리고 눈을 휘둥그레뜬 채 두리번두리번 거리를 구경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한양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소금 장수 아들은 여기저기 살펴보며 자신의 코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때 발 아래서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짚신이 낡아서 발이 아파 죽겠는데. 소금 장수 아들은 웅얼웅얼하며 얼른 한쪽 발을 들었지요. 아니, 이것은? 소금 장수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호패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다니던 작은 나무조각, 바로 호패였지요. 소금 장수 아들은 남들이 볼까봐 얼른 호패를 주워 앞만 보고 냅다 달렸답니다. 목이 따끔거릴 정도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호패를 떨어뜨린 주인을 만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소금 장수 아들은 어느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정도면 못 쫓아오겠지? 그러고는 숨을 고른 뒤에 찬찬히 호패를 살펴보았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금 장수 아들이 공중공중 뛰지 뭐예요. 야호! 이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 과거를 볼 수 있어. 소금 장수 아들이 주운 호패는 바로 양반의 호패였답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이 퍼뜩 든 소금 장수 아들은 궁궐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과거 시험을 봤지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야 떡하니 합격을 했답니다. 그런데 경사가 여기서 그쳤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경사가 소금 장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글쎄, 과거 시험장에 시험관으로 왔던 정승이 소금 장수 아들을 보고 그 바른 품성에 놀라서 마음에 쏙 들어했지 뭐예요. 정승의 눈에 든 소금 장수 아들은 정승 사위가 될 판이었답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어찌저찌 운이 좋아 과거를 보고 합격까지 했지만 부모님 없이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를 어쩐다? 소금 장수 아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볼이 홀쭉해질 정도로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겠어.
소금장수 아들은 혼례식 때 입을 옷가지와 말 한 필을 구해서 몰래 자신의 집으로 내려보냈답니다. 아이고, 혼례식을 보려면 빨리 서둘러야겠네. 여보 마누라, 얼른 개떡 좀 만들어 주구려. 소금장수는 아들이 보내준 옷을 차려입으며 말했습니다. 정승 사위가 될 판인데 그깟 개떡을 먹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 개떡이라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지 않았소.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는 개떡 함지를 짊어진 채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포 차림에 떡 함지를 지고 말을 탔으니 정말 볼만했겠지요. 아무튼 소금장수는 그렇게 하고 정승 집으로 갔답니다. 허허, 그런데 정승이 그 꼴을 보니 기가 딱 막혔지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소금장수가 떡 함지를 풀어놓으면서 하는 말이었답니다. 얘야, 내가 개떡을 좀 쪄왔다. 어서 와서 먹어보려무나. 아가, 너도 한번 먹어보렴. 우리 애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먹는 그 개떡이란다. 그 말을 들은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라 하고 큰 기침을 해댔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눈치 없는 소금장수가 집안을 휘 돌아보다가 잔뜩 쌓여있는 땔나무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아이고, 땔나무 한번 큼지막하구나. 그래, 저 많은 나무를 너희 장인어른께서 하셨다니? 참 부지런도 하시지.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그만 소금장수의 신분을 모두 알아버렸답니다. 정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효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저 사기꾼 부자를 냉큼 쫓아내거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와서는 소금장수와 아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답니다. 서방님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샌 정승딸은 다음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 속인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부터 음식을 할 때는 절대로 소금을 넣지 말거라. 알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그저 정승딸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아침상을 받은 정승은 대번에 숟가락을 놓으며 소리쳤지요. 아니, 나보고 이것을 먹으라는 거냐? 어찌 국이며 반찬이며 하나같이 간이 이리 싱거워? 어찌 간이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정승은 당장의 하인들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답니다. 바로 그때 정승딸이 말했지요. 아버지, 실은 제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서방님의 근본이 소금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아버지께서 소금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딸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같이 나란 일을 보시는 분께서 소금장수를 천대하시면 누가 소금장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금장수가 있어 백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소금 장수야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가 진정 양반이나 다름없습니다. 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정승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고는 곧 소금 장수 아들을 다시 불러들였지요. 물론 혼례식도 다시 잘 치러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 장수는 영리한 아들을 둔 덕분에 으리으리한 집에서 한평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